여러분들 뭐 그동안 이제 그 조국당의 선거운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당이 만들어졌다.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거운동을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후보를 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어떤 좀 이상한 표현들과 이상한 말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하는 그런 불편함은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오늘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영광의 유세를 가셨는데 지원 유세를 가셨죠. 지원 유세를 가셨다가 조국당과 또 진보당을 겨냥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의 전선을 교란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이제 당연히 민주당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 민주당 찍어주세요라고 저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 저렇게 영광에서 온갖 당력을 기울여서 저렇게 지방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사실 진보당은 꼴보기 싫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당은 꼴보기가 싫어요. 뭔가 왜 그래. 그럴까? 뭔가 그런 네, 느낌이 그거를 있어.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당이 당연히 지방선거에 뛰어들어가지고, 예, 당연히 당을 홍보하고, 때로는 선거에 좋은 결과도 이끌어내고, 네. 당의 기본적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정당이고. 민주당원들 대부분이 진보당을 욕하진 않잖아요. 진보당을 욕하지 않아요. 진보당 욕하는 당은 영광에서는 민주당원은 특히. 없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지금 아마 거의 처음 나온 걸 겁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조국당은 대단히 비난하고 있죠. 그둘 차이를 잘 봐야 되는데, 진보당 같은 경우는 선거 치르기 전부터, 총선 전부터, 아, 우리는 지방선거, 우리는 경쟁할 겁니다, 민주당이랑.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조국혁신당은, 아, 우리 지방선거, 우리 뭐 지역구 경쟁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우린 지민비조 하겠습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한번, 저기 한번 쇄빙선 한번 밀어줘? 해갖고 민주당원들 대다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국당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 총선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조국당을 찍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하고 대책에 싸우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였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진보당은 지역구 경쟁을 자기들은 원래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래 자기들 하던 대로 그냥 하니까 그러네요. 꼴보기 싫진 않은 거야. 그치, 그냥 좀 그치. 예. 그래 잘 경쟁해서 민주당과 뭐 맞서서 뭐 이기든 지든 뭐 아무튼 그렇게 보는 건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당은 말이 이런 말을, 달라진 여기요. 거예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영광에서 저런 지민비조는 게. 조국혁신당의 전략이 아니었어! 우린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이렇게. 야, 저거 진짜, 야, 없었나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진짜 없었나요? 저도 저 방송 아니, 봤는데. 있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있었죠. 김보엽 대변인이 지금 말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신장식 당시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지민비조 프레임을 밀었어요. 본인 입으로. 네. 예.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민비조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예. 근데 아마 이제 김보엽 대변인의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민비조를 밀었다기보단 야권의 집단지성처럼 튀어나온 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받은 거다. 우리가 웃기군요. 먼저 제시한 게 아니다. 아마 이런 변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조국혁신당이 받은 거예요. 무슨 개소리라고 있어. 말장난 하시는 것 같아요, 김보엽 대변인. 항상 저런 식인데, 김보엽 대변인 통화를 제가 항상 분석해 보다 보면. 지민비조란 말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따져볼까요, 진짜? 그래서, 뭐랄까, 이 영광에서 진보당의 돌풍은, 그냥 깜짝 뉴스처럼 들리지, 꼴보기 싫진 않단 말이죠. 근데 네. 조국혁신당이 영광에서 저러는 거는 짜증나는 이유가, 왜 너희들은 과거의 약속과 달라졌어. 그러니까요. 해명을 하라 그러는데 해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그때 당시에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조국혁신당 보도에 인색한 KBS 메인 뉴스.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그 돌풍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막 선거판을 뒤엎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KBS든 지상파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들도 왜 우리 지상파에서 조국혁신당을 제대로 담아두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조국 대표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민비조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을 토파줬어요. 같이.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저기 기사에 딱 뭐라고 나있나. 임병도 기자가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로 호소하고 있다. 나와있잖아요. 네. 저것도 제가 이제 김보엽 대변인에게 만약에 저걸 물어보면은 아마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저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기자가 기사를 저렇게 쓴 거다. 예. 네. 야. 아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뿐이다 그분은. 상황이 복잡하고 막 꼬일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나오고 실은 조국혁신당이 나올 때 그렇게까지 지지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 의석을 많이 얻었어요. 만일 우리 그 민주시민들 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보궐선거에도 내고 지방선거에도 내고 또 국회의원도 지역구에 낼 거야 라고 했다고 하면 네. 과연 지금의 그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5석 정도 많이 얻어봤자 그 정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 니네들 그래? 그러면은 니네들이 그럼 교섭단체 수준까지 되면 안 되겠다라고 민주당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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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당이 진보당보다는 좀 더 얻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민주 시민사회의 좀 부채감 같은 유산 상징이 있기 때문에 진보당보다는 분명히 좀 더 많은 의석수를 얻었겠지만 저는 대여섯 석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지자들은 네. 조국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도 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래 윤석열하고 윤석열한테 당한 게 많으니까 윤석열한테 가서 대차게 싸우겠지 윤석열과 네. 그거를 기대하고 어찌 보면 찍었는데 이제 와서는 뭔가 태도가 돌변한 것처럼 네. 아 우리도 이제 또 저기 제대로 된 당 만들어야지 왜 그러세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아니 정당이 지역구 후보 낸다는데 뭐 그게 문제예요? 네. 아니 정당인데 당연히 대권을 갖다가 준비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지금도 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이유가 결국은 2026년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당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인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이벤트는 선거예요, 선거. 선거에서, 아, 우리는 계속, 지역구 안 내고 비례만 할 거예요? 인물이 모일 리가 없죠. 모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구 다 낼 거고, 지방선거도 다 할 거고, 민주당의 대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권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러면 뭐 부스러기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선거를 보궐선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를 시킨 거예요. 저 속셈을 갖다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으면서 애초에 왜 우리는 지역구를 내지 않고 민주당의 파트너가 될 거고 민주당의 쇄빙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죠. 이거는 진짜 너무 음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기당한 느낌이 그렇죠. 들 것 같아요.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길래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쇄빙선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외곽에서 도우라고.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게 해서 뽑아준 의석수가 저는 6석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6석 이상의 표를 만들어준 민주당원들만 아마 2,300만 명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사기당한 느낌이지 않을까. 예, 뭐 물론 그분들 제가 뭐 직접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정말 저희 조국혁신당의 12석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저 이 전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벌써부터 준비하기보다는 전북 무슨 그 뭐 전북 도청 앞에서 예. 윤석열 탄핵 촛불을 드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저런 거를 먼저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누구야? 사람 사는 세상님이 여기는 민주당 광신도들만 모였나 보네 이러시는데 저희는 민주당이라도 잘못된 것은 비판합니다. 예. 비판해가지고 우리 고소도당은 우리 허 기자님 있으시고 민주당 그 국토위원장한테 뭐 또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겠죠.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앞에서부터 얘기를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우리가 지역구도 내고 제대로 된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도 지지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보당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가 공정하지 않게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그 포스터에 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가지고 예. 그 자기네 그 선거 포스터로 만들었던데 맞습니다. 나 이거 보도도 또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좀 진짜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예. 왜? 이거는 좀 아니다. 공정하게 싸우자는 거예요. 공정하게. 예. 그러니까 저런 댓글이 달리는 이유가 이 조국 대표가 그런 자꾸 그 프레임을 퍼뜨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이거를 무슨 뭐 이재명 팬과 조국 이 좋아하는 팬의 무슨 대결, 뭔가 뭐 각 정당의 무슨 뭐 열성 당원들 간의 뭐 서로 막간의 대결, 자꾸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조국 대표가 자신들이 받는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프레임 전환을 해요. 이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런 악성 댓글이 달리는 거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합니다. 저게 보세요. 저 한국일보에서 최근에 저런 인터뷰를 조국 대표가 했어요. 나훈아 남진 팬들도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훈아 남진 팬들도 예전에 많이 싸웠는데 그게 그래서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민주당원들이 원하면 혁신당 비판을 멈춰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어떤 비판들이 뭐야 이재명을 좋아하니까 니네가 예, 조국을 뭔가 싫어가지고, 아니면 이재명을 편들고 싶어서, 저런 조국혁신당을 자꾸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는다는 거죠. 근데 저거는, 뭐, 여러분 뭐 너무 뭐, 보셔서 다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팬덤과 조국 팬덤의 대결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있긴 하겠죠. 아니, 어딜 가나 극성, 네. 물론, 예, 그런 그러나 그게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어디 지금 저희가 지금 50살, 그죠? 50살 넘으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아니, 제가 뭐 누구의 무슨 뭐 팬클럽, 제가 그런 나이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누구 빠냐고. 지금 저걸 보면 진짜 모순적인 게,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기를 팬덤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딱 조중동식 프레임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근데, 네. 그래서 팬덤 정치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들 하는데, 근데 제가 문화평론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다면은, 네.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는, 소비자의 주권이 반영되는 시대로 가 있고요. 그 소비자들이 바로, 팬덤이라고 하는 형태로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팬덤이라고 몰아쳐버리면은 아무것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의 그 어떤 수준이나 혹은 소비자들의 열망을 멸시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정말 그러네요. 프레임이에요. 그러네. 실제로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소비자들이 명령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대신하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본인도 그런 걸 자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 몰린 거예요. 팬이라서 모인 게 아니라 외모가 잘나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니까? 진짜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 분석하고 있어요. 정치 초짜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은 아예 팬이 네. 없으니까 팬덤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만들잖아, 지가. 어디 조직 좀 빌려주세요. 댓글 단 자 돈 받고 댓글 쓸 사람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팬덤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사회학적으로 굳이 뭐 분석하자면 이게 우리가 이게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는 그런 유권자로서의
어떤 헌법적 권리를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시민이 아니라 뭔가 그 막 수동적으로 뭔가 주입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이상한 가스라이팅 당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 시민의 권리와 주체적인 능력 자체를 굉장히 폄훼하고자 만든 지배 계급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이 보수 세력이 만든 어떤 저런 식의 프레임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가지고 와가지고 아우 나우나 남진 팬들 싸우듯이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예, 민주 시민들의 어떤 주체적인 역량을 굉장히 폄훼하는 저런 프레임을 그 조중동식 프레임입니다. 저걸 가지고 와서 저런 식으로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저 보면서 뭐야 저분 안철수 뭐 안철수 뭔가 좀 이렇게 좀 예, 잘생겨진 안철수 보는 느낌이야. 뭔가 좀 뭐야 왜 내가 왜 저런 헛웃음 나오는 이상한 그 정치 신인의 궤변을 또 10년 만에 맞닥뜨릴 줄이야. 저는 약간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은 정당 정치라기보다는 지역 정치였거든요. 지역의 터줏대감들이나 토호들 중심으로 그 정치의 어떤 그 재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게 결국은 이제 87년 그 선거. 그 선거에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토호들의 싸움이 마무리된 겁니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중정당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야 그리고 토호 엘리트 이런 굵직굵직한 세력들끼리의 네. 경쟁과 또 권력 다툼들이 있었던 건데 그것이 어떻게 넘어갔냐면 시민운동으로 전화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야의 인사들과 함께 결합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들을 갖다가 응축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노무현을 열어내면서 대중정당 시대로 네, 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대중정당 시대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더 나아가서 아예 대중이 주인이 되는 소비자 주권 정당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재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주권 정당을 만들어내는데 앞에서 니들 팬들끼리 싸우게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천방한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의 리더는 소비자들에 의해 선택된 리더고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소비자들이 프로듀싱하는 리더예요. 본인도 프로듀싱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의 그렇죠. 지지자들한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뭐 싸우지 마라 그러면 조국 팬들이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정치평론하는 사람 아니고 허 기자님처럼 취재하는 분이 아니니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왜 저 양반이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 엘리트의 한계라기보다는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정말 그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도 실은 가르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자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시대 정신하고도 맞지 않다. 그런데 이런 언급들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다음 뉴스도 다음에도 다음 그 이미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차기 위해서 나도 잘라내고 김경수도 잘라내고 김동연도 다 쳐낸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누가 잘라내고 누가 쳐냅니까?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호남에서 그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유권자들이 그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렇지. 저건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아니 그 지금 네. 만약에 윤석열이 끌어져 내리고 네.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너무 지금 태평성대야. 그러면 저거 오케이. 그렇죠. 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본인이 쇄빙선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화딱지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우리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정당 간의 경쟁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논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호남에서 당연히 여러 정당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건 너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조국 대표에게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라
왜 경쟁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세요? 그러니까 앞전의 말과 뒤의 말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호남에서 뭐 어떤 식의 경쟁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조국 대표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건 시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명, 질문에 대한 해명을 하시기보다는 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자꾸 하시니까 조국 대표의 그 말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조국 대표는 엘리트주의에 그냥 사로잡혀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메시지를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계속 이 정치를 리드해 가야 되고 민주시민들은 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고 네. 뭔가 이런 거에 집착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허락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 그렇죠. 대표는 정치도 네. 바뀌었다고. 네. 지금 그러니까 저 쇄빙선 되기에 노력했는데 우리 당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지역의 후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저희 당을 좀 더 튼실히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후보를 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걸 먼저 구했어요? 먼저 시민사회에 고개 숙여서 입장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시민사회가 좀 성숙하게 고민을 해서 만약에 그걸 양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갑자기 호남 경쟁 필요하잖아요. 호남 고인물 바꿔야 됩니다. 뭐 갑자기 우리를 가르치려거든요. 정당이라는 게 다 대권을 갖다가 노리는 게 정당 아닙니까? 왜 우리는 대권을 노리지 네. 못하게 합니까? 누가 노리지 못하겠어요? 그런 게 본인들이 일단은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 올인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왜 변희재한테는 윤석열 탄핵시키기 전에 결혼하냐고 따지면서 인간 변희재한테는 왜 네가 탄핵시키기 전에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결혼하냐고 따진다니까? 누가? 아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변희재를 갖다 비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네. 신뢰할 수 못할 사람이라는 거야. 아 똑같은 잣대를 갖다 조국한테 대보세요. 쇄빙선이 제대로 됐습니까? 윤석열 끌어내렸어요? 3년은 너무 길다며. 그런 거 안 하고 갑자기 왜 대권을 노리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마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공약과 또 공약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과거 방송이나 기타 언급해왔던 것과 좀 다른 예. 어떤 당론이나 뭔가를 발표할 때 항상 예. 어떤 과정을 밟냐면 해명과 사과가의 절차를 밟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연동형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준연동형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약간은 조금 약속이 좀 달라지더라도 이런 이유가 있는데 예.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 하면서 진심 어린 기자회견을 먼저 가져요. 또는 그 전에 사실 당원 투표를 한 해 만에 막 이런 당 내부에서의 논쟁도 좀 있었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설사 약속이 좀 달라지더라도 시민사회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정리되진 않죠. 그러고도 며칠간은 진보 언론은 막 비판을 했었어요. 예. 왜 입장이 달라지냐. 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 종부세 관련한 거나 금투세 유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은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유예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막 선언하듯이 우리 이런 거 유예해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거쳤어요. 의원총회 자리에서.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났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 협의하고 집단 지성을 모으고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뭐 어떤 당론이나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민주적인 어떤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과정들 예? 심리적인 합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그런데 조국 대표는 완전히 거꾸로 그냥 상의하다식이에요. 예. 민주시민사회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없고 우리 이렇게 입장 바꿔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고
왜 우리를 비판합니까? 왜 우리는 이거 못해요? 우리는 평생 그러면 민주당이 이중대로만 있으라는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만 하면서 시민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조국 대표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이해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발견하고, 아, 이 조국 대표는 이 안철수만큼 이 정치적 숙성이 안 되신 분이구나. 에이, 이런 분이 정치를 시작하셨구나. 저는 요즘 좀 쓸쓸해져요. 그러니까 아니, 네. 실제로 지금 저 말을 또 다른 사례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신이 왜 윤석열을 추천을 했느냐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망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맨 처음 딱 얘기가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했다니까요. 아, 제가 이제 이건 방송 마치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왜 지금도 이 그 좀 뭔가 껄쩍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 중에 누구 한 명도 우리가 정권을 잃어서 시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본 적도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시민들은 지금 열불나 죽겠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 턱 밑까지 차달아서 죽을 똥 살 똥하고 있는데 자기 좋다는 사진 뭐 하고 있는 사진 실실 웃으면서 그런 사진 올려요.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 먹방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먹는 걸 왜 이렇게 올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조국 대표하고 식사도 두 번 하고 제가 나서서 뭐 이렇게 탄원서 그 정경심 교수 탄원서 제출하는 것도 제가 나서서 하고 네. 또 뭐 다른 일도 해서 저도 언론에 한번 나올 뻔했어요. 그 모금하는 거 하자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겠다 총대 네. 매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국 대표 연락 안 오죠 목사님. 그러죠. 뭐 연락 전 하겠어요. 저한테 하겠어요. 이제 저 같은 기자랑 자꾸 어울리셔가지고 그렇지. 조국 뭐, 대표가 살짝 이렇게 친구 삭제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안 하고 솔직히. 근데 저는 어느 지점에서 실망했냐면. 그런 문재인을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찾아갔어요. 물론 저는 남자로서의 뭐 의리 또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친문 세력들, 그리고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들이 과연 다시 정권을 잡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왜? 한번 자기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성,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뇌, 그리고 뼈저린 반성과 뭐 무슨 각오, 그러면서 좀 물러나서 실력을 키우든지.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의 흐름, 시대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시대가 지났다고요, 이제. 지지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대중정당이 되고 이재명 대표는 그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살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 저는 목사로서 그 대동세상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라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시 권력을 얻고 싶습니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재명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뒤통수 치려고 그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혹시 이 친문 세력들이 밖에다가 조국을 두고 내부에서는 김경수 혹은 김동연을 살려서 이재명을 쳐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개삼촌들 할 때부터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뭔가 아구가 맞아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다 알아요. 아,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야. 그래서 지지율도 지금 40몇 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다시 우리가 친문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 이런 짓거리를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조국이고 조국 할아버지라도 저는 용납 못 하겠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조국 이재명 차기 위해서 나와 김경수 김동연 다 쳐낸다? 득보다 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동연을 이재명이 쳐내는 게 아니에요. 김동연이 지금 누구를 모으고 있습니까? 바로 친문 떨거지들 그중에서도 똥파리들 모으고 있잖아요. 아니 경기도의 자문위원으로 전해철을 데려가.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용납할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이 마치 쳐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의 로봇인 줄 알아? 그리고 김경수는 쳐내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고사했지. 왜 여기다 묶어버립니까? 김경수는 모독하는 거예요, 저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친문 세력들이 특히 양정철이가 김경수 찾아갔잖아요. 프랑스인가 스위스. 그래요. 어디였어요?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그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김경수가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김동연한테 갈아탄 거 아니야, 솔직히 니네들? 맞아. 어? 그런데 왜 김경수를 쳐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런 말을 왜 하냐고 조국이. 저게 이제 가정법을 물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물론 말은 한 거긴 한데 저런 식으로는 아무 말이나 다 떠들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김경수와 김동연을 쳐낸 적이 일단 없기 때문에 네. 저런 가정법을 써서 굳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저거 자체가 일단 뭐랄까 본인이 계속 하지 말라는 그 갈라치기. 그렇죠. 네, 뭐 이런 효과를 자꾸 내는 그런 부적절한 연설이고요. 그리고 밑에 좀 그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조국 대표 또가 또 부적절한 또 지적을 하는데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보다 70년이나 역사가 되고 뭐 몇 배 많은 뭐 네, 그 역사가 70년이고 의석수가 15배 많다. 그죠. 15배나 많은데 왜 영광에서 혁신당과 비등한 지지율이 나오는지 생각해야 한다는데 이거는 역으로 그대로 반사 본인이 받을 네.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광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바로 그 영광에서 진보당이 혁신당보다 그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10%나 있어요. 10%나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의석수가 진보당은 3석밖에 없고 네. 조국혁신당은 12석 아닙니까? 4배나 의석수가 많은 혁신당이 꼴찌이고 진보당이 1등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또 똑같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런 주장을 하려면. 그리고 저런 주장을 하려면 네. 자기네가 좀 만든 인재를 갖고 저 후보를 내야지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왔던 사람 데려가놓고선 저런 얘기를 합니까? 저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네. 아니 장현일이라고 하는 분이 한 달 전에 민주당 예비 후보였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본인들도 하여튼 그런 본인들은 거기서 네. 10%도 안 나와요. 당으로 지지율 집어넣으면 10%도 안 나와. 의석수가 훨씬 적은 진보당한테도 지지율이 밀리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자기 반성이 먼저여야 되고 자 이제 예, 그래야만 예. 민주당을 저렇게 비유를 들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조국 혁신당은 지금 때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대표도 그런데 황운하 의원. 네. 나 진짜 이분은 민주당에서 올명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저러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민주당에 있었던 기간이 훨씬 더 긴데 본인이 민주당에 있을 때는 민주당을 바꾸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예, 지금 민주당이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보세요. 저는 오늘 이 글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김건희 비판을 할 때만 진보 정당이고 나머지들은 보면 지금 보수 정당으로 변하는 것 같다. 특히 금투세 문제, 예, 이거를 유예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저 진보 노선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반면에 지지율 올리는 데만 사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금투세 문제 하나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정당의 노선이 변하고 있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면 굉장히 종합적인 분석을 내놔야 돼요.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금투세 저거 하나만 있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도해가지고 민주당 당원 당규에 뭐가 들어갔냐면 기본소득 강령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공격을 받고 맞습니다. 있는 네. 굉장히 진보적인 강령이 뭐 무슨 당론도 아니고 아예 강령에 들어갔어요. 상당히 민주주의 정당 역사 안에 역사에서 굉장히 희귀한 일이 벌어졌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보편적 지원을 하느냐 선별적 지원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사회주의적 주장이라고 오해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예. 네. 이런 거를 민주당이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쏙 다 빼고 금투세 문제 하나만 갖고 진보 노선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 종합적인 분석이 아니고 그냥 트집 잡기 위한 딱 그냥 자기의 그냥 주장을 입게 좀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몇 개 팩트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장난 같은 거다. 저런 거를 황운하 의원이 왜 할까?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대선 때 그때 그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황운하 의원.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성향이 같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을 그죠? 함께 걸으면서 선거 캠프까지 나섰던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뭐가 변한 것이 없는데 저 금융투자에서 저거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에? 진보 노선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 본인 스스로 과거 행동에 대해서 얼굴을 침뱉는 거죠. 하나만 제가 확인을 사실관계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됐던 그 금투세 법안 네. 그 법안의 최초 발의자가 누군지 황은하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추경호입니다. 그렇죠. 추경호. 맞습니다. 미친 알아? 그거는? 저기 예, 맞습니다. 거기 그 금투세에 특히나 그 추경호 버전의 금투세에 우리 개미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은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유예 범주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 봤을 때는 그거 토해 주냐? 이런 것들은 왜 안 넣어놓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을 단위로 끊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득 보고 손해 본 걸 갖다 다 정리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득에만 그리고 그것도 일정한 유예 범위 안을 넘어갔을 때만 소득을 저 세금을 매기는 그런 법이 아니라 소득이 날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선거 운동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대방은 어느 정도 비판도 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은 좀 영어로 이야기하면 진짜 페어하게 하자. 진짜. 예. 네. 그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싸움을. 선거는 뭐 전쟁이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이게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정의당보다 더 맛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신장식. 호남 대표가 아직도 박지원이냐? 박지원은 우리도 싫어요. 민주당에서 박지원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박지원 다 아는데 뭐. 박지원 진도에서 출마 안 시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그런 겁니까? 이재명이 그런 겁니까? 호남의 토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호남 토호랑 손잡은 게 누구야? 조국혁 신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호남 토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저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 줄 아세요? 이번에 저 남원시장 하겠다고 다시 지방 그 선거하러 들어간 사람? 전형적인 호남 토호예요. 예. 어쨌든 신장식 의원의 이제 저 발언은 일단 팩트상 바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민주당은 끊임없이 호남 출신 대표 정치인들이 계속 나왔어요. 박지원 의원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정동영. 정동영. 네. 그리고 스스로의 무능력으로 마시간 이낙연. 그렇지. 정세균. 네, 맞아요. 네, 다 호남 사람입니다. 그러네. 호남 한준호도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제 무럭무럭 크겠죠.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들이나 뭐 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들 민주당이 열심히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배출을 해왔어요. 일단 저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DJ를 키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DJ가 민주당을 키운 거고 당연하죠. 김대중 선생님께서 우리 민주주의를 키우신 분입니다. 당연하죠. 민주당이 김대중 선생님을 키운 게 아니에요. 저거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러네,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네, 진짜 민주당은 DJ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늘. 네.
저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서 계속 이 김대중 선생님의 정치 역경 그 과정을 들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저 얘기를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언제 민주당이 김대중 선생님을 키웠어? 그러네. 김대중 선생님이 민주당을 키웠고 그러네. 김대중 선생님 덕에 우리 민주주의가 커온 것인데 김대중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민주당한테 저 좀 키워주세요 부탁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지금의 민주당을 배출한 정말 위대하신 분이지. 그러네요. 그분은 민주당에 뭐 빚진 게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주의가 김대중 선생님께 빚을 그렇죠. 진 거죠. 맞네요. 저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우리 거잖아.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네. 민주당을 걷어차고 민정당 품 안에 들어간 김영삼 그리고 그야말로 괴멸적으로 지금 토끼몰이를 당하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던 민주 진보 진영을 김대중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그걸 막고 다시 일으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웠더니 이낙연 들어와서 사탕 빼먹듯이 빼먹어 간 거 아닙니까? 아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비유 되게 어설프고 바로 반박당할 비유들을 신장식 의원 같은 분이 한다라는 게 좀 대단히 놀랍고 좀 뭐랄까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저런 유치한 비유들이 더 씁쓸하게 들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진짜 진짜 호남 정치인을 키우지 않았던 사람이 사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호남에 대해서 홀대론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신장식은 어떻게 민주당 DJU의 정치인 키웠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문재인 DJU의 정치인 키웠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옛날엔. 이제 조국이랑 같이 한편 먹었다고 문재인은 쏙 빼놓는다? 정당 있을 땐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저런 이제 주장은 이제 신장식 의원이니까 제가 감히 상상해 보건데 신장식 의원이 이제 나중에 하늘에서 노회찬 의원 만나시면 뺨 맞을 겁니다. 예, 노회찬 의원 그러니까 진보 정치를 노회찬 정신을 예, 뿌리내리겠다고 저분은 계속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신장식 의원은 노회찬 의원한테 혼나야 돼요.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은 단 한 번도 진보 정치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정치 이용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노회찬 의원이 그 경남 창원에서 막, 예? 막 도전을 할 때, 아, 우리 민주노동당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영남 정치인 키우겠습니다! 이러면서 창원에서 마산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없죠.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국민의힘이 언제 영남 정치인을 키웠습니까? 예? 제가 우리 민주당 나 밀어주시면 그러니까. 영남 정치인 키워내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건 진보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아니 노회찬 당신이 진보 정치를 내팽개치고 지역주의 감정을 이용하면서 선거운동 노회찬 욕먹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단 한 번도 지역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진보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선거운동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신장식 의원이 호남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노회찬 의원이 싸대기 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진보 정치를 어디서 배웠길래 그러네요 진짜 어디서 지역감정을 이용해먹고 그래 같이 선거운동을 해라 지역선거운동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를 설파해야지 그러네요. 설사 그러니까 지역감정을 이용하면 요령껏 한 만 표, 이만 표는 요령껏 얻어낼 수 있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요. 설사 떨어지더라도, 아, 그건 그렇죠. 옳지 않으니까 안 한 겁니다. 자신의 네? 신념과 가치를 버리지 않았던 건데. 노동자, 민중, 오로지 그 가치, 그들을 위한 정치, 그것만 일관되게 이야기해서 결국 계속 손해보고 사셨던 거죠. 그렇죠. 당선될 뻔한 것도 떨어지고. 네. 예. 근데 신장식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요행부터 배운 거예요. 참. 닭발 먹고 오리발님께서 호남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지지한다고. 지역 안 따진다고. 맞아요. 진짜 그런 얘기니까요. 제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지역 출신 이게 없어. 예. 네. 진짜 그래요. 보니까 민주님도 호남인들은 호남 대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정착을 바란다. 제 주변에 민주시민, 호남 민주시민들은 다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물론 건강한 시민들이겠지만,
아주 진짜 그 막 60년대, 70년대 지역 감정에 막 쩔어가지고 막 호남이 실제로 홀대 받았을 때 네, 박정희 네. 정부 때 그런 분들은 일부 저런 정서가 아직 남아 있겠지만 지금의 저는 60대 이하의 민주 호남 시민들은 더 이상 저런 주장 안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참 그런데도 참 지켜보니까 계속 더 보는 것도 참 그 민망한 일인데. 아니 오늘 한꺼번에 네. 다 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네. 저도 몇 개월 많이 참았네요. 근데 사실은 이 조국 혁신당의 네. 가장 큰 문제는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그러니까 저건 진짜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무총장이 사실상 전북 사람이니까. 네. 전북에 또아를 틀고 있는 거예요. 전주에서 네. 이제 선거에 나오려다가 그죠? 컷오프 됐죠. 정동훈 형에게 밀려가지고 컷오프 됐죠. 그래가지고 탈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동영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줘야 되는데 정동영보다 더 진보적이지도 않아요. 나이는 훨씬 젊은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조국 민정수석이 예.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인지 비서관인지 그런 맞아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황현선에게 검찰 개혁안에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던 검찰 개혁안의 기초적 틀을 황현선 사무총 황현선 행정관과 비서관이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황현선 본인이 쓴 책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랑을 했군요. 네, 본인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수부를 키워주는 그 정책을 본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갖다가 네. 그렇게 키워준 그 정책을 본인이 만들었네요. 그렇게 봐야죠. 야. 제가 이 황현선 씨 책을 일부러 샀어요. 돈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와. 생각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책을 다 사서 읽었는데 본인이 이제 검찰개혁의 틀을 짰다고 자랑을 하길래 저는 어떻게 틀을 짰길래 이따위로 만들었는지를 네. 좀 알고 싶어가지고 책을 이제 사서 읽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기가 금태섭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검찰개혁의 안을 좀 찬성을 해달라. 네. 금태섭을 열심히 설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태섭이 아 이거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다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한계가 있었고 막 이런 식의 변명만 써놓은 거예요. 네. 네. 근데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안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써놓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당연한 게 자기가 뭐 선거에 한번 나와서 책 좀 팔아보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써놨겠지. 그 황현선 사무총장은 사실 그래서 덜 알려져 있는 정치권의 인물이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이 검찰의 온갖 그 폐악질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검찰개혁의 틀을 짠 사람이 황현선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도 뭐 조국 대표가 뭐 사과도 하고 뭐 있다고 하지만 정말 허 기자님이 물었잖아요. 청와대에 있을 때 조국을 반대했던 사람 그 법무부 장관 그만두겠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답을 회피하고 답을 못하게 했던 일 그리고 특수부 검찰을 키워줘서 지금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 악마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이 세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들은 지금 우리한테 권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중하고 자숙하고 더 숙고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그 지금 가치와 그 사상과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서 나라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 그래 좀 국민들이 저 같아도 좀 생각은 해보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또 자기들이 뭔가 힘을 얻겠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런 사과와 반성 없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이 황현선 사무총장 본인이 뭐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야말로 불과 올해 한 2월 달까지만 해도
그 호남 기득권을 활용해서 민주당 그럼요. 안에서 공천 받으려고 맞아요. 노력하셨던 그 과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런 주장을 하기 전에 본인도 그런 기득권을 이용하시려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해명을 좀 얼마나 오래 하시겠어요. 나는 청와대 경력도 있는데 청와대 기득권도 있는데 지방 토호 기득권한테 밀린 거 아니야. 근데 정동영 토호 기득권도 아닌데 그래요? 정동영 그 신장식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호남 출신 대표 정치인 아닙니까? 그거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영사 사무총장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본인이 공천 탈락한 것에 대한 사적인 안갚음이 굉장히 좀 커 보인다. 네, 저는 좀 그런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고 그 조국 대표와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이는 실제로 굉장히 좋다고 저는 계속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로부터 듣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냐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진짜 사이가 좋냐. 내가 볼 땐 좋아 보이지 않은데 왜냐면 조국 대표 네. 주변 사람들이 하도 저러니까 네네. 진짜 좋냐라고 물어보면 아 진짜 좋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실제로 많고 그걸 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먼저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언론에 알리지 않고 그런 것도 많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이는 돈독하다 하더라도 다만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만 조국 대표 그 주변 인물들이 예, 별로 그렇게 그 야욕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러니까 뭔가 좀 감시가 좀 필요하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조국 대표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황영선 사무총장이나 그러니까 자, 이 대목에서 네. 자, 지금 그러면 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력화, 자기들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력화에 눈이 먼 사람들이 계속 민주당과 싸워서 뭔가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시대적인 인물이고 제대로 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이 막 왔을 때 야,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자제시키고 우리는 어찌됐건 윤석열과 싸우는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라고 자기가 대표면 대표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밑에 있는 분들 그렇다 쳐. 그런데 왜 대표라는 사람마저 이렇게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그게 그냥 조국 대표의 실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조국 대표에 대한 뭔가 애잔한 부채감들이 우리가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막 공격하자니 사실은 뭔가 좀 뭔가 마음속에 좀 캥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국 대표 그 주변 인물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제가 좀 비판을 하고 넘어가는데 결국은 조국 대표가 조국 대표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도 그 정경심 교수가 그 옥살이 할 때 정말 우리 가족이 더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감정이입도 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국 편에서 왜 저럴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조국 욕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러는 건데 예. 그래서 그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최대한 양보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면 그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 과연 생명력이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해서 저는 좀 오랫동안 좀 고민을 좀 해보면서 지켜보는데 요즘 거의 지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정당은 몇 년 못 갈 것 같습니다. 몇 년도 가해요. 네. 별로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 정당적 우리 특히 한국 사회 중심으로 이 정당 정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네. 특정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정당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도 오랫동안 결국 살아남
잠시 흩어졌더라도 다시 뭉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그 가치 계승 정당은 오래 가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그죠? 예. 민주노동당. 그렇죠. 예. 예. 민주노동당이 뭐 우여곡절 끝에 뭐 통합진보당, 뭐 정의당 뭐 이런 이름을 거쳐서 정의당은 없어졌지만 지금 이제 없어졌다기보다 이제 원외 정당이 됐고 지금 그 명맥의 뿌리를 지금 진보당이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 살아남아요. 네. 그런데 가치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프로젝트 정당은 그렇죠.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정당들을 가끔씩 만나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삼김 시대 이후에 네. 가끔씩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국현을 중심으로 한 뭐 창조한국당이라든지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몇몇 뭐 이상한 막 뭐 네. 예. 정당들 좀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민생당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저 보수 쪽에는 친박연대 같은 게 있었고 그렇죠. 개혁신당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도 있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정당인 거죠 사실상. 예. 사실 조국혁신당도 이름이 자체가 조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조국 정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중심의 어떤 인물 중심의 프로젝트 정당인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특정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만든 진보 정당이라기보다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조국 연대 정당인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친박 세력들이 이제 뭐 그 한나라당에서 막 밀려나니까 어떻게든 그 돌파구 삼아서 만들어 낸 게 친박 연대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정당은. 그렇죠. 왜? 지도력이 한번 붕괴되기 시작하면 거기는 가치 중심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의 지도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정당은 밑도 끝도 없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집니다. 예. 근데 이 조국혁신당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가치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데 민주당 간의 다른 가치를 우리는 뭐 뭔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보수적일 때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조국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떴다방처럼 등장한 정당이에요. 떴다방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급조된 정당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제 말은. 예. 이런 정당은 100년 정당 못 됩니다. 저는 10년도 못 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봤고. 근데 단 하나, 제가 섣불리 예상을 안 해왔던 건 뭐냐면, 그래도 조국 대표니까. 조국 대표가 정치적 내공이나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네. 온갖 풍파를 겪고서도 저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왔는데 오늘 제가 우리가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좀 떠들면서 얼마나 많은 이 조국 대표의 정치적 어설픔과 아마추어리즘을 비판을 해왔습니까? 네. 마치 안철수를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정당이 진짜 예, 봄날에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졌던 것처럼 이 조국 대표의 정치적 성숙도와 숙련도, 성숙함이, 그 내공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저는 이 조국 정당, 이 프로젝트 정당이기 때문에 애초에 오래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국 대표가 만약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 여기가 정말 가치 중심의 정당이라면, 또 다른 새로운 대표가 나와가지고 예. 이 정당을 또 잘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맞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네. 답이 안 나와. 아까 신창식 저 어설픈 저게 무슨 진보 정치랑 무슨 상관 있어요? 지역 그러니까, 정치지. 예. 없어요. 그러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흡수 통합되거나 아니면 괴자멸하거나 지금 이미 조국혁신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민주 지지층 자체가 조국혁신당에 상당히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물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겁니다만 1, 2년 못 가지 않을까? 지방선거 전에 무너지거나 지방선거도 겨우 치르거나 저는 그런 예상이 요즘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만약에 그 조국 대표가 실형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당 무너져요. 지금 7.9% 정도에서 지지율이 맴돌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국이 그 5년에서 그 이상 뭐 정치적인 활동이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당이 붕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의 저 생명줄은 사법부가 쥐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정치적 생명력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반드시 조국 본인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의 사람들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떴다방 뭐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라 진짜 뿌리 내리는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사들이 셀럽질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방송 출연하는 데만 현안하면 안 돼요. 진짜 민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리고 정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소리를 갖다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민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이 없는 거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당이 해야 할 것은 뭐 지금 뭐 조국 뭐 윤석열 탄핵 관련한 뭔가를 발의하고 뭔가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될까? 너무 우아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텐트 치고요. 그리고 당원 그 국회의원들 다 나서서 머리 밀 사람 밀고 대표부터 해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조국 당의 살 길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민들에게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으려면 민주당 쇄빙선 하겠다며. 그럼 쇄빙선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쇄빙선이 되는 거지. 근데 흙도 안 묻은 장화 신고 영광에 가서 논에서 저 농사일 돕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장화에 흙도 안 묻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정치인들 역사를 보면 솔직히 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서울대 나온 모질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안철수. 뭐 윤석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대 나온 모질이들 진영을 떠나서. 예. 저는 조국 대표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이 씨는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실은 제가 조국 대표 조국 그때 당시에 그냥 그 막 재판 받고 있을 때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수도 잘리고 잘리기 전이네요. 예.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결국 아, 정치밖에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저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하면서 정치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를 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을 만들고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아마 발표하기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조국 대표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냐. 그때 이제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세력이 좀 붙는 것 같다, 쩌는 것 같다. 이런 의심들이 있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국민의 절반은 조국을 싫어하고 국민의 절반은 조국을 좋아했는데 그 지지자들에게서 힘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바른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실은 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답은 아,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관계는 끊어졌어요. 솔직히 여전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길을 가셔라. 빠르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간다. 그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연찮게 우리가 호남의 정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남 광주 광역시 출신의 작가 한강의 노벨상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한 분은 이제 목포 앞에 그 신안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과 네. 그리고 그러네요. 광주 광역시 출신의 한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역사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시대와 호흡하고 그리고 동시대의 그 사람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읽어낸 거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네. 온몸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조국이에요.
조국이 실제로 그 검찰의 모진 그런 조작 수사, 조작 판결에 그 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바탕에 놓고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빠진 정치다. 이게 과연 답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셀럽의 정체성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정치인 조국이 되어야 하지. 그냥 유명인 뭐 뭔가 뭐 인스타에 뭐 사진 올리고 이런 조국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게 정치죠. 하고 싶지 않은 해명도 하셔야 되고 예. 그게 정치인 조국의 자세인데 여전히 그냥 이분은 뭔가 그 셀럽 조국의 그냥 이 정체성에 좀 머물고 계실 때가 좀 많아 보여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위험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닐 거야 하면서도 그래도 내심 기대를 해왔는데 이 조국 대표 주변에 이제 저런 사람들만 계속 모이는 걸 보면 조국 대표는 저는 그냥 저렇게 계속 좌충우돌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 조국 정당에서도 분명히 내분이 생길 거거든요. 어떤 갈 길을 두고 네. 그때 이제 조국 대표는 본인의 이제 소임을 다하시고 조국 정당에서도 어쩌면 네, 본인의 설 자리도 위태로워지실 거다. 네. 쫓겨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처럼 움직였잖아요.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시작하신 일이니 결과가 어떻든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와 그 과정들을 그렇죠. 우리 그 국민들이 다 또. 지켜봐야 되고 네. 또 떠안아야 되고 이 그걸 또 정리하는 그 감정의 소비 시간들이 또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 막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권을 지금 어떻게든 지금 심판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이런 감정적 소비의 시간들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되게 슬프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야말로 이렇게 살풀이 하듯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아무튼 가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근데 뭔가 입으로 그래. 논리적으로 좀 풀어내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것들을 저희 오늘 네. 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근데 뭔가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어. 네. 그런데 그거를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그런 거였네. 특히 네. 우리 여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역시 아 우리 역시 여 기자님이 샤프하다. 예 아까 민주당은 민주당이 김대중을 만든 것이 아니다. 김대중이 민주당을 만들었다. 진짜 그럼요. 진짜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네. 네. 그런 어떤 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도울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오늘 저희가 보람이 있겠고요. 그 뭐 시즌 3 예, 네. 뭐 멀지 않아 예. 시작할 건데 너무너무 죄송스럽지만 사실 제가 네. 지금 건강관리가 좀 우선이고 해야 될 취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항상 저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려고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건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네. 네, 또 조만간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